안녕하세요. 뜨개질하는 시월드의 시엄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군자난을, 군자난 꽃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우리 집에는요, 요 군자난이 몇 년째 이렇게 지금 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들이 요 화분에 이렇게 당겨져 있어요. 근데 큰 화분에다 옮겨 심고 밥도 좀 많이 주고 이러면 잘클 건데 어찌된 판인지 이렇게 밥도 안 주고 요 화분에다가 요래 해놓고 꽃도 못 피우고요. 몇 년째 꽃도 못 피우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군자난 꽃을 떠가지고, 요렇게 꽂아봤어요. 그러니까 꼭 군자난이 꽃핀 것처럼 참 이쁘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군자난 꽃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세미실로 가지고 군자난을 뜨는데요. 수세미실 요 약한실입니다. 약한실 한올로 모사용 사모바늘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사용 사모바늘 손을 펼쳐 코 잡을 때는요 항상 실 끝을 잡으세요. 실 끝을 잡고 새끼 손가락에다 한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엄마 손가락, 집게 손가락에다 갖다 붙여서 아빠 손가락까지 이렇게 붙이고 모사용 사모바늘로 한 바퀴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요 손에다가 꼭 잡으세요. 꼭지를 꼬리를 잡고 하나 이렇게 빼줬어요. 사슬뜨기 다섯 코를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다섯 코를 했는데, 요 마지막, 요네 코째에 세코 긋는 요 마지막 코 여기다가 짧은, 한길 긴 뜨기를 다섯 번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4개 하면 요 올라가는 기둥 있지요. 요거까지 합해 가지고 5개가 됩니다. 요렇게 하면 요거를 갖다가 짧은 뜨기로 붙여 주세요. 요렇게 빼뜨기 붙여 주고 요렇게 빼뜨기를 붙여 주고 하나, 둘, 셋. 사슬 코를 세 코를 했어요. 세 코를 해 가지고 한 코에는 두 코를 떠 주고 여기는 한길긴 뜨기를 두 코를 합니다. 저 코에 두 코를 하고 다음 코에는 한길긴 뜨기를 한 코만 합니다. 한길긴 뜨기를 한 코만 하고 다음 코에 또한길긴 뜨기를 두 코를 합니다. 두 코. 한길긴 뜨기를 두 코를 해주세요. 요게 꽃을 뜨는 꽃심인데요. 이렇게 두 코를 뜨고 떠가지고 여기다가 올라간 기둥 있죠? 여기다 한 코만, 한코더 떠야 되네요. 여기다가 한 코를 더 떠주고, 한 코에, 한길 긴 뜨기를 한 코를 뜬 다음에, 한코더뜬 다음에, 여기다 붙여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붙이고, 또한줄더 떠야 되니까, 세 코를 더 뜨겠습니다.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세 코를 떠가지고, 다음 코에 한길긴 뜨기를 두번 뜨세요. 한 번, 두 번, 다음 코는 한 번만 뜨세요. 하나, 다음 코는 두 번, 하나, 두 번, 다음 코또한 코는 한 코만. 한 코만 뜨고 다음 코는 또 긴뜨기 한길 긴뜨기를 두번 뜹니다. 한 번, 두 번, 두번 뜨고 두번 떠가지고 여기다가 또 붙여줍니다. 사슬뜨기 세코 올라가는 자리 있지요.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이고 나서 또 사슬 코를 세 코를 하세요. 하나, 둘, 세 개. 세개 해가지고 다음 코에 한길긴 뜨기를 두번 넣습니다. 한길긴 뜨기 두 번. 여기다가 올라간 자리에다가 한번 넣어주고 가겠습니다. 한 번. 두 코를 뜨고 두번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두 코를 뜨고 두 번. 예, 요렇게. 두 코를 뜨고 두번 넣고 또한코 넣고 하나
두 개를 뜨고 또 두 번 넣습니다. 한 길근 뜨기를 두 번, 다음 코 한 번, 한 번, 두 번 뜨고 또 한 길근 뜨기 두 번, 한 번, 두 번, 다음 코에 한 길긴 뜨기 한 번. 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사슬코 세코 올라갔던 자리 있지요. 거기다가 한번 빼뜨기를 요렇게 붙여줍니다. 요래가지고 한번 더 빼주고 요 칸이 몇 코인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그래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13코거든요. 13코가 됐는데요. 여기다가 꽃잎을 6개를 만들겠습니다. 꽃잎을. 군자난 꽃잎은 6개. 꽃잎이, 지금 현재 요 군자고 나니 둘, 넷, 여섯 개. 꽃잎이 6개예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현재 6개를 만듭니다. 요 꼬리 감추기 한 불에 안으로 이어가지고 꼬리 감추기까지 해버리고 해가지고 갑니다. 네, 요렇게 지금 이제 꽃송이가 요렇게 때가 있어요. 요렇게 노란 색깔로가 요렇게 꽃실을 요렇게 만들어 놓고 해놓고 나서 오렌지 색깔로 바로 붙여가지고 여기서 바로 붙여가지고 짧은 뜨기를 한 코 뜹니다. 짧은 뜨기를 한 코 뜨고 다음 코에 한 코 짧은 뜨기를 해주고 사슬 한 개를 한 다음에 한 길 긴 뜨기 한 번 뜨고 두 분 감아 긴 긴 뜨기 한 번 해주고 긴 긴 뜨기 한 번 해주고 두 분 감아 긴 뜨기 해주고 한 길 긴 뜨기 요렇게 하고 사슬 한 코 빼고 사슬 한 코 빼가지고 요 한 길 긴 뜨기 했는 자리에다가 꽂아주고 요렇게 붙여줍니다. 요렇게 되면 꽃잎이 한 개가 완성이 됐어요. 한 개가 완성이 되고 다음 코에 건너가가지고 짧은 뜨기를 한번 합니다. 해주고 또 사슬 두 코를 하나를 하세요.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 길 긴 뜨기를 한번 하고 두 분 감아 긴 뜨기 긴 긴 뜨기를 한번 또 해주고 긴 긴 뜨기 감아 가지고 다음 코에 한 코를 하고 한 코 감아 한 개 긴 뜨기 뜨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지자리다가 짧은 뜨기 한 코 붙여주고 그러고 또 다음 코 짧은 뜨기 한 코를 한 다음에 해놓고 요 지금 꽃잎이 두 개가 지금 완성이 됐어요. 하고 또 여기다가 사슬 한 코를 하세요. 해가지고 긴뜨기 한 길 긴뜨기를 한번 하고 두 분 감아가지고 한 긴 긴뜨기 긴 긴뜨기 한번 하고 감아가 두 분 감아 긴 긴뜨기 옆에 한번 하고 한번 감아 긴뜨기 한번 감아 긴뜨기 한 길 긴뜨기를 뜨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지자리다 또 짧은 뜨기를 붙여주고 요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꽃잎이 3개가 완성이 됐어요. 요렇게 꽃잎이 3코가 3개가 꽃잎 3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지금 또 다음 코에다가 짧은 뜨기 한번 붙여주고 한번 붙여가지고 사슬 한번 뺀 다음에 한 길 긴 뜨기 한번 두 분 감아 긴 긴 뜨기 한번 긴 긴뜨기를 다음 코에 가면서 긴 긴뜨기 한번 해주고 네 한번 감아 긴뜨기 요렇게 사슬코 하나 해가지고 지자리다가 짧은 뜨기 붙여줍니다. 요렇게 하고 또 다음 코에 짧은 뜨기를 한번 하고 사슬 한코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긴뜨기, 한길 긴뜨기를 한번 하세요. 한 해주고 긴 긴뜨기 두 분 감아 긴 긴뜨기를 한번 하고 또 다음 코에다가 긴 긴뜨기 한번 합니다. 긴 긴뜨기를 한번 하고 한길 긴뜨기 꽃이 낮아가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낮게 시작해가지고 높게 해가지고 낮게 또 끝나야 하니까 긴 긴뜨기가 필요하고 또 한길 긴뜨기를 하고 또 사슬뜨기 한 코를 해가 짧은뜨기를 한 코 하고 이렇게 또 다음 코 건너서 짧은뜨기 한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슬 한 코를 해가지고 한길 긴뜨기 합니다. 한 코 한길 긴뜨기 하고 두 분 감아 긴 긴뜨기 긴 긴뜨기를 해주고 다음 한 번 더 감아가지고 긴 긴뜨기를 합니다. 긴 긴뜨기 하고 한길 긴뜨기 감아서 이렇게 하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지자리다가 또 짧은뜨기를 붙여주세요. 짧은뜨기를 붙여주고 옆에다가 바로 붙여주세요. 여기다가 붙여주면 이제 이렇게 되면 꽃잎이 6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잘라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꽃잎이 6개가 이렇게 꽃잎 6개가 완성이 됐어요. 꽃잎이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다가 꽃씨를 또 만들겠습니다. 꽃씨 요거 꼬리 감추기까지 해가지고 끝을 잘라버리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완성이 됐어요. 꽃송이 한 송이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서 꽃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꽃씨 사슬뜨기를 다섯 코를 해가지고요. 둘, 셋, 넷, 다섯 개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주세요.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그대로 사슬뜨기를 또 다섯 코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요래 꽃씨를 많이 붙이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요 꽃씨를 한 송이 하나만 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꽃씨를 여기다가 한 개만 붙이겠습니다. 꼬리를 이렇게 당기면 요 꽃씨가 요 들었다지요? 이렇게 꽃씨를 한 개만 이렇게 하면 여기 꽃씨가 되겠네. 이렇게요 조금 당겨주고 이러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꽃씨까지 그리고 이제 잎이 있어야 되겠죠. 또 혼자난 밑에 꽃잎이 파랗게 이렇게 또 있어요. 그냥 붙는 게 아니고 꽃잎을 보면 군잔 안에 꼬리 감추기까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나서 네, 여기다가 파랗게 사슬뜨기를 세 코를 해가지고 긴뜨기 한길 긴뜨기 해주고 여기다가 또 감아가지고 또 세 코를 네, 이렇게 되면요 이제 꽃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는데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요 꽃잎이 완성이 됐는데요 요거는 군자나는 땅 밑에 꽃잎이 쑥 올라와가 아니고 요 밑에서 그냥 요렇게 꽃이 딱 땅에 붙어 있거든요. 합은 그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쑤시개를 요 딱 꼽아가지고요. 꼽아가지고 이쑤시개를 꼽아가지고 요대로 여기다가
혼자 났냐 딱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군자난 꽃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군자난 꽃도 저절로 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좀 안 됐기는 해요. 예, 꽃은 이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군자난 꽃을 한번 피워봤습니다. 예,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한번 눌러주세요.